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왕고래,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선 석유 탐사 과정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탐사 시추에는 총 4단계가 들어갑니다. 먼저 지질 조사부터 물리 탐사, 탐사 시추에 이어서 실제 생산을 위한 시추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질 조사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가능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환경을 잘 조사해서 항공기나 위성을 사용해서 이 부근에 석유가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인 물리 탐사로 넘어가는데요. 이 물리 탐사에는 땅을 직접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탄성파를 활용합니다. 탄성파를 지층에 쏴서 이 굴절 정도에 따라서 이 안에 석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상황을 예측하고 추정합니다. 그 굴절 정도에 따라서 그 안에 지층의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통해서 그 말 그대로 가능성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질조사, 물리탐사에 이어서 그 가능성이 좀 강력하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인 탐사 시추로 넘어가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석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비트를 이용해서 이 회전 드릴을 이용해서 정말 땅을 뚫게 되고 그 안에서 더 단단하게 벽을 쌓는 방식으로 이 점차 땅을 뚫어서 이 석유의 존재, 그 여부, 그리고 매장 양에 대한 추측을 더 정확하게 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 정말 어느 정도 석유가 있다라는 결론이 좀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석유 생산을 향해 실제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시추공과 생산정을 연결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과 같은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해서 실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말 석유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산유국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석유가 나와야 할 텐데 우리 대왕고래,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 걸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질조사와 물리탐사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사 시추를 앞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왕고래를 포함해서 가장 유망한 이 가스전 후보지 총 7개 중에서 가장 유망한 후보지를 12월에 탐사 시추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탐사 시추에는 이 노르웨이 유전 개발 업체 탐사 시추인 시드릴이 나설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탐사 시추 단계에서는 최소 5번 이상의 시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추 과정 안에서 성공률이 얼마가 될지 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소 5번의 탐사 시추 과정을 넘겨서 이 가스가 발견된다, 석유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이르면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한계점으로 보이고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아직은 물리탐사 단계이다 라는 점에서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말 그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탐사 시추 성공률은 약 20%, 실패할 확률은 80%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좀 경계하시면서 살펴보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전에 저희가 세 차례가 가량의 탐사 시추를 진행하면서 쓰라린 실패를 겪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실패 때 10%의 성공률을 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성공률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질조사 업체인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액트지오사가 사실상 1인 기업으로서 신뢰감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부분에서 좀 전력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을 어떻게 좀 얻을지 그 부분일 텐데 이 엄청난 양의 탐사 비용이 들어갈 때 해외 자본도 필요할 것이고 기업의 투자도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외 자본을 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국부 유출의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탐사 비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자세히 좀 위험성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 기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신유정 앵커가 이제 뭐 대한고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관련 기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증시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한국가스공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주가가 계속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비중 적게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외 발전사의 도시가스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원개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관점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약간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가 지금 2시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시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한 2시 한 10분경 그때 이후로부터 좀 하락폭을 좀 크게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또 하락폭을 보이다가 지금 또 만회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락폭을 보일 때 그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뭐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딩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외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오늘 좀 참여를 했던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들이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 펀딩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 어디 뚫을 건지 이제 나올 건데 그 이후로부터 12월 달에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해외 자본 투입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또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적인 특징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이게 또 저 PBR주로 또 관련이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 PBR은 맞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 비율이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가스 요금에 대해서 인상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름 시즌 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다 하면은 실제 이게 티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때는 이제 그 관리비든 뭐든 그때 이제 티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올리게 된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뭐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 가스 요금이 인상하게 된다 한다면 미수금이 좀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MSCI 편입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걸 가장 크게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도 이러한 그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결국은 MSCI 편입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한데 이게 아마 8월 달에 그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 5만 원 아래 때인가 4만 원 아래 때는 그때 당시 때는 이 가격만 유지를 하면은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떨어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으로는 지금도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제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어떠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 따져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말씀처럼 이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걸까요? 상단이 지금 최고가 기준이 64,500원이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5,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PBR이나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사실상 10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 좀 상방이 더 열려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으로서 저는 좀 그 가스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응원을 하는 부분인데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정책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75,000원대까지는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연말에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인데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APR 오늘 이제 APR뿐이 아니라 오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들도 강하게 합니다만은 클래식스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다음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미용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뭐 완벽히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미용 의료기기라는 마지막 그 키워드는 미용 의료기기라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화장품 대비해서 좀 덜 올랐다는 좀 인식이 좀 있죠.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까지는 좀 어쨌든 우리가 샵을 가야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API 같은 경우는 개인 디바이스 제품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아무래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들이 좀 있죠. 하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좀 부활하거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신규로 진출한다라는 키워드가 있는 화장품주들이 더 잘 갔습니다. 중국만 잘했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중국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API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은 중국에 철수를 했을 때 한 2022년부터 중국 시장에 꽤 공을 들였고요. 지금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까먹었죠. 광군절, 뭐 6.18 네. 요즘에 거의 뭐 이제 시장에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약간 핫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6.18 그 큰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때 그 쇼핑을 좀 장려하는데 그때 이제 홈쇼핑 그 제품이 이제 APR 제품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SNS 관련해서 이 미용 의료기기 혹은 미용 요 상품 중에서 카탈로그에서 유일하게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APR 제품이 10위 안에 들기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고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를 상승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북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가 끌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 감안한다라면 오늘 8%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 최근에 6월 달 저항 때 한 38만, 39만 원을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첫 상장했을 때 시가가 45만 원 조금 그 전후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상승은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APR의 성장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갈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상장 당일에 올라갔었던 4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펩트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요즘에는 바이오 쪽이 좀 강합니다. 예, 바이오 쪽이 강하고요. 이 펩트론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효 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된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등 그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의약품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펩타이드 신약에 대해서 개발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약물 지속성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얼마나 주목을 받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일반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지금부터 오늘부터 좀 개최가 되는 그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좀 이 동사가 참여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때 그 글로벌 빅파마 A사라고 하는데 이 A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A사와 스마트 대포 그러니까 기반으로 비만 당뇨병
당뇨병,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비만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진행을 했다 보니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좀 잡고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그 미국 당뇨병 학회에 대해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좀 참가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사가 지금은 그 세마글루타이트를 활용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비만약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좀 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급등을 보였을 때는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좀 찰시는 일부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추후에 이 이슈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펩트론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만 치료나 그 펩타이드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나중에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은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잘 가는 장세에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벤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